지금까지 이번 주간 우리는 예수님의 그 고난당하신 이야기를 가지고 묵상을 하면서 신앙인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당할 수 있는 고난이 어떤 것이 있는지, 그리고 바로 그 고난을 당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고 고백한 제자로서 어떻게 그 고난을 이길 수가 있는지, 그것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예수를 따르는 자로서 살아가면서 당할 수 있는 고난, 그걸 한마디로 한다면, 아니 그 가운데 가장 핵심을 표현한다고 한다면 그게 바로 십자가라고 표현할 수 있는 십자가. 오늘 말씀에 예수님은 드디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이 드디어라는 표현을 쓰는 것이 좀 부적절할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지금까지 있어왔던 이 모든 과정들, 결국은 이 십자가를 지기 위하여 십자가 향해 온 것이기 때문에 드디어라는 표현을 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당하는 모든 고난은 다 십자가로 요약될 수 있다. 그리스도인이 당하는 그 모든 고난의 핵심은 바로 십자가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십자가 참 아름답고 참 능력이 있고 심지어 영광스럽고 자랑스럽게까지 한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요, 우리 주님께서 그 십자가를 그렇게 감당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 십자가가 결론적으로 우리한테 이렇게 아름다움이고 자랑스러움이고 영광스러움이 된 것이지. 사실 그렇게 됐다는 자체가 은혜죠, 그렇죠? 사실 십자가 자체는요, 고통입니다. 십자가 자체는요, 정말 고난이에요. 형틀이니까. 사람을 죽이는 그런 사형하는 틀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것도 인류 역사상 인간이 고안해낸 가장 끔찍한, 더 이상 사람을 더 고통스럽게 죽일 수 없을 만큼 그렇게 잔인한 그런 것이니까. 네, 십자가는요, 고난의 상징입니다. 정말 신앙의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당할 수 있는 고난, 그것의 최상급을 말하라고 한다면 바로 십자가라고 말할 만큼 그런 것입니다. 자, 십자가라는 것, 그것은 고난으로서 어떤 특징을 그럼 가지느냐. 우리가 십자가다 이렇게 말할 때, 고난을 십자가로 표현할 때 그것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인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가. 첫째로 그것은 쉽게 끝나지 않는 고난의 특징을 갖고 있어요. 쉽게 끝나지 않는 고난이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십자가형의 특징은요, 그게 사람을 죽이는 형태인데, 그러면서 그것은요, 할 수 있는 한 쉽게 죽이지 않는다는, 바로 거기에 특징이 있어요. 사람을 죽이는 형태인데, 그런데 어떻게 호환되느냐, 할 수 있는 한 쉽게 죽게 하지 않는다. 정말 고통을 할 수만 있으면 최대한 심하게, 그리고 오래 느끼게 하면서, 그러면서 죽이는 그런 형태입니다.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십자가는요, 그 나무에 사람을 못 박잖아요. 양쪽 손과 그리고 발, 그렇게 못을 박습니다. 그게 다예요. 예수님 같은 경우는 죽인 후 죽으신 걸 확인하려고 창으로 찌른 것이지 창으로 찌르지 않습니다. 그냥 이렇게 못 박아 놓는 거예요. 그러면 이 통증 때문에, 이 갈증 때문에 피가 나오니까 굉장히 고통스러운 시간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몸이 이렇게 처진다고요. 예. 그럼 몸이 처지면 이게 기도를 막아요. 숨을 쉴 수 없게 하거든요. 그러면 본능상 이걸 땡기게 돼 있어요. 그러면 어마어마한 통증이, 이 사람이 가장 통증이 심한 이 뼈가 지나가는 팔목에 맞거든요. 못을, 손바닥이 아니고. 그러면 거기서 또 어마어마한 통증이 오면서, 그러면서 막 그냥 이렇게 숨쉬기 위해서 이걸 끄집어 올리는 거예요. 그러다가 또 다시 지치기 시작하면 또 숨이 막히니까 또 손을 당기는 거예요. 이 고통을 죽을 때까지 계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유월절 전에 예수님을 죽여야 한다는 것 때문에 할 때, 예수님은 이미 죽으셨기 때문에 안 했지만, 옆에 강도 같은 경우는 다리뼈를 꺾지 않습니까? 다리뼈를 분지르게 되면 더 이상 다리가 밀 수가 없으니까 그냥 처지는 거예요. 그래서 질식사함. 그래서 십자가에 죽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질식사예요. 더는 숨을 쉴 수가 없어서. 그게 십자가 형태예요. 우리가 십자가라고 표현할 때는 바로 이 고통을 말하는 것입니다. 끝나지 않는다는 것이, 계속되는 고통.
쉽게 해결되지 않는 고난 이야기, 해결될 방법이 잘 보이지 않는 그런 고난, 십자가죠. 해결된 줄 알았는데 또다시 올라오는 그런 고난, 십자가죠. 외면하거나 피할 수 없는, 어떤 방법이 없는, 도망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고난, 십자가죠. 십자가는 바로 그런 것이다. 고난, 십자가라는 말로 고난을 표현할 때는 바로 그런 의미가 있어요. 두 번째는 십자가는요, 우리를 아주 비참하게 하는 고난입니다. 우리를 아주 비참하게 하는 고난. 뭐 고난이라는 자체가 다 우리를 힘들게 하지만 특별히 우리의 그 존엄성, 가치 이걸 다 끌어내리는, 아주 우리를 비참하게 하는. 예, 오늘 말씀에도 나오지만 십자가형의 또 하나의 특징은 뭐냐? 그 십자가에 달린 죄수를 아주 비참하게 한다는 거예요. 여기 오늘 말씀 보면 16절부터 20절까지 이 십자가형에 처한 다음에 로마 군병들이 브라이드리온이라는 거기서 말이죠, 예수님을 희롱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정말 뭐 희롱하고 조롱하고 뭐 갈대로 때리고 침뱉고 또 막 그냥 뭐 자색 옷 입혀가지고 하면서 뭐 유대인 왕이여 하면서 조롱하고 여러 가지 하게 할 수 있는 최대한으로 그런 짓을 하는데, 이것은요 그때 그 로마 군병들이 성격이 나쁜 놈들이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걔들이 특별히 그때 특별히 한번 그런 게 아니라 십자가형의 일부예요. 십자가형은 이렇게 시작되는 거예요. 그 죄수를 할 수 있는 한 조롱하고 할 수 있는 한 비참하게 하는 것이 십자가형의 시작이에요. 그 다음에 이어서 20절로 21절을 보면요, 이 그 십자가를 지고 가는 이야기가 나오죠, 그렇죠? 그런데 십자가는 원래 두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가로막대와 세로막대가 있는데 이 가로막대를 파티블룸 이렇게 말합니다. 파티블룸. 그리고 이 세로막대를 갖다가 스티페스라고 얘기해요. 파티블룸과 스티페스가 있는데 이 보통 스티페스는 이미 거기 형장에다가 박아놔요. 그리고 죄수는 이 파티블룸을 지고 가는 거예요. 보통 무게가 어느 정도냐? 150파운드. 본인 몸무게 생각해 보시면 알겠죠, 그렇죠? 얼만큼인지. 굉장히 무겁습니다. 그 정도의 이 파티블룸을 갖다가 지고 가는데 절대로 그냥 지고 가는 게 아니라 죄수가 지고 시내를 관통한다고. 가면서 맞아요. 가면서 조롱받습니다. 사람들의 침뱉음 당합니다. 일부러 그러는 거예요. 그냥 죽이는 게 아니라 비참하게 죽여야 하니까 일부러 죄수를 갖다가 시내를 관통하게 하면서 그거를 파티블룸을 미국하게 하면서 그러면서 말이죠, 온갖 조롱과 멸시를 사람들에게 다 받도록. 그게 바로 십자가형의 또 하나의 과정이에요. 그리고 24절에 나오는 것처럼 오늘 말씀에 십자가에 달릴 때도요 사실은요 다 벗깁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십자가에 대한 모든 그림은 다 가짜예요. 여러분이 뭐 우리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고통을 보면서 우리는 얼마나 정말 심지어 아름답다고 느낄 만큼 거룩하시잖아요. 제가 한번 성수를 갔다가 옛날에 책을 한 권 산 적이 있어요. 예수님 당시에 그 이스라엘에 대해서, 유대에 대해서 쓴 약간 좀 그 어떤 그 고증이 되어 있는 책이에요. 거기 보니까 이 일러스트레이션 만화로, 그러니까 만화가 아니라 그러니까 이 사파로 그 당시 걸 많이 그렸어요. 사진은 없으니까. 근데 십자가형을 딱 그리는 걸 딱 보다가 제가 덮었다니까요. 너무나 가슴이 아파서. 거기에 십자가 달린 어떤 죄수가 나오는데요. 네. 정말 비참해요. 무엇보다 다 벗깁니다. 공개적으로 사람들 앞에 다 벌거벗겨가지고 매달리는 거예요. 그것도 다리 한쪽을 모아가지고 못 박아놓고. 여러분, 뭐 기본적으로 무슨 속옷은 입고, 아니요, 없어요, 미안하지만. 예수님도 겉옷과 속옷을 다 벗겼으니까. 십자가는 그런 거예요. 그렇게 수치스럽게 벌거벗겨서 매달리는 것. 그런데 어떻게 가릴 수가 없어요. 그리고 29절에 또 나오는 것처럼
그렇게 매달린 채로 또 사람들의 온갖 조롱을 받습니다. 죽을 때까지. 여기 뭐 나오지만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뭐 머리를 흔들면서 아하 성전을 헐고 사흘만 씻겠다는 이어 좌우의 강도들까지 합세해가지고 하는 그런 모든 조롱의 이야기는요, 예수님에게만 특별히 있던 이야기가 아니라 모든 십자가형의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비참하게 하는 거. 예, 그래요. 우리가 정말 십자가라고 어떤 고난을 표현한다고 한다면 그 고난의 의미는 바로 뭐냐? 정말 우리를 비참하게 하는 그런 것이다. 사실은 그럴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그걸 생각할 때마다, 그걸 대할 때마다 우리의 존엄성이 무너지고 우리의 가치가 무너지고 우리가 정말로 비참하고 수치스러워지는 어떤 그런 고통, 그것이 바로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그런 고난을 이야기한다. 자, 그런데 한 가지 더. 십자가는요, 그런데 우리에게는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피할 수 없는 그런 고난이라고 하는 의미일 것 같아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피할 수 없는 그런 고난. 예, 십자가라는 그 형벌은 또한 우리 신앙인들에게는요 아주 절대적인 그런 의미를 가져다 두고 있는데, 그건 바로 뭐냐? 그게 십자가라고 표현한다면 어떤 고난을 우리가, 그것은 바로 뭐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절대로 피하지 않고 통과해야 될 바로 그런 고난을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말이죠. 예, 그냥 일반 어떤 역사 속에 있는 그런 십자가형을 말하는 것이라면 그건 아니지만, 그러나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의 그 십자가를 말하는 순간 모든 사람에게 있는 그 십자가라는 말로 표현되는 고난의 특징은 바로 뭐냐? 통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래야 하나님께 뜻이 이루어지고 그것이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게 정말 우리가 가야 되는 축복의 기가 막힌 이야기예요. 아니, 축복이란 말 필요 없어요. 그냥 신앙 자체니까 말이죠. 통과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 의미가 거기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라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 이 말씀은요 제자도의 가장 중요한 말씀 가운데 하나입니다. 예, 특히 여기 나오는 저는 이 자기 십자가라는 말이 예, 너무나 많은 느낌과 생각을 예, 갖게 한다고 생각해요. 자기 십자가. 아, 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여기에는 두 가지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뭐냐? 모든 제자들, 즉 주의 신앙의 사람들에게는 다 자기 십자가라는 그런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뭘 특별히 잘못한 사람들, 문제가 많은 사람들, 뭘 잘못 믿고 있는 사람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잘 믿으면, 우리가 정말 제대로 잘하면 그런 것이 없을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라 모든 신앙의 사람에게는, 모든 제자들에게는 자기 십자가라고 부를 수 있는 고난이 다 있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절대 부정하면 안 돼요. 있어요.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여기에는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사람은 반드시 그 십자가를 감당해야 한다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아닙니까? 피할 수 없어요. 다른 사람과 나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자기 십자가라니까요. 다른 사람과 나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대신 져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 오늘 말씀 보면요 21절에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오라고 나와 있어요. 여러분 혹시 착각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십자가를 지심에 있어서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의 어떤 그런 도움을 받았구나, 그 사람이 대신 져주거나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이것은요 절대로 이 말씀은요 주님 대신에 그가 십자가를 지었다가 아니에요. 이 말씀 정확한 의미는 뭐냐? 주님의 그 파티 블룸이 그만큼 힘들었다는 걸 의미하는 말씀일 뿐이에요.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너무 그 육신이 감당할 수 없어서 무거워서 자꾸 쓰러지시니까, 자꾸 넘어지시니까, 군병들 볼 때는 도저히 진행이 안 되니까 도와주려고 그런 거 아니에요. 진행이 안 되니까 억지로 그런 사람 심을 시켜서 지게 한 거예요. 근데 그것이 물론 그 사람에게는 삶의 가장 큰 축복이었지만 말이죠. 예, 파티 부름 남이 져주는 거 아니거든요. 대신 져줄 수 있는 거 아니거든요. 내가 져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한테 있는 십자가입니다. 누구하고 나눌 수도 없어요. 예. 여러분 27절 보면요
예수님께 십자가에 달리실 때 보면 좌우편에 강도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그것도 절대로 함께 십자가에 달렸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아 주님이 그래도 십자가 위에서 외롭진 않았겠다. 좌우에 하나씩 있었으니까. 절대 그 뜻 아니에요 여러분. 오히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물론 다른 식으로 누가 보면 다른 식으로 얘기하지만 그러나 정말 그 강도들도 예수님을 비난했다. 철저하게 외로운 거예요. 철저하게 혼자 지시는 거예요. 누구와 함께 나눌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십자가는 자기 혼자 지고 가는 것이 십자가예요. 근데 져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십자가라는 고난은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통과해야 하는 우리 모두에게 있는 고난입니다. 그게 십자가예요. 어떤 사람한테는요 자기 자신이나 혹은 가족 가운데 있는 장애가 십자가인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는요 자기를 아주 힘들게 하는 관계가 십자가인 사람이 있어요. 끊을 수도 없고 피할 수도 없는데 힘들어. 어떤 사람한테는요 자기의 삶 속에 있는 그 힘든 기억들 그 가슴 아픈 이야기가 십자가인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한테는요 자기 속에 있는 이 걸러지지 않는 성품이 본성이 십자가인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한테는요 온전히 치유되지 못한 그 상처가 십자가인 사람이 있어요. 그 끔찍한 열등감이 그 끔찍한 어떤 그런 두려움이 그 끔찍한 어떤 그런 외로움이 소외감이 그런 것들이 십자가인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는요 잘 풀리지 않고 해결되지 않는 현실의 상황 이 현실적인 어려움 이게 십자가였습니다. 저는 성장하면서 한때 그런 생각한 적이 있어요. 참 가난이 끔찍하다. 이게 안 떨어지더라고요. 그땐 저한테 그게 십자가였어요. 예, 그것도 십자가인 사람이 있어요. 이런 것들이 정말 쉽지 않지만 반드시 통과하고 감당해야만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아름답게 살 수 있는 바로 그런 것들이다. 십자가는 바로 그런 고난을 이야기한다. 자, 이런 십자가의 고난을 그럼 우리는 어떻게 통과할 것인가? 이런 십자가의 고난을 어떻게 통과할 것인가? 답은 딱 한 가지입니다. 자, 십자가의 이 고난을 우리는 어떻게 통과할 것인가? 답은 딱 한 가지예요. 그 답이 뭐냐면 그 답이 십자가예요. 다른 게 아니라 우리 주님이 먼저 지신 그 십자가. 우리 주님이 이미 지신 그 십자가. 그 십자가의 능력을 그 십자가의 은혜를 그 십자가의 역사를 온전히 붙드는 것 이게 답이에요. 여러분 왜 우리 주님이 그렇게 십자가를 지셨다고 생각하십니까? 왜 그렇게 비참하고 고통스럽고 수치스럽게 그렇게 십자가를 지고 그 고난을 당하셨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하지만 그분은 그런 고난을 당할 죄인이 아니신데 또한 그 고난 가운데 그냥 있을 만큼 무력한 분이 아니에요. 분명히 다 이기실 수 있고 뿌리칠 수 있는 그런 분이시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정말 그렇게 무력하다 싶을 만큼 철저하게 맞고 당하고 수모당하면서 말이죠. 예, 여러분 오늘 말씀 다 읽어보세요. 주님이 한 번도 항거하지 않았습니다. 피하지도 않았어요. 주의 어떤 대답도 나오지 않습니다. 심지어 몰약을 탄포들 줬을 때 그걸 거부하세요. 그걸 먹으면 그래도 조금 정신이 좀 혼미해지면서 고통을 경감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냥 너무 쇼크가 크니까 주는 건데 그것조차 거부하면서 생생하게 그 고통을 다 당하시겠다고. 예. 왜 그러셨다고 생각하세요? 그 의미가 뭡니까? 예, 이사야에 얘기한 그대로입니다. 성경이 정확하게 예언한 그대로입니다. 이사야 53장 5절 6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바로 우리가 그 고난의 십자가를
감당할 수 있도록 그 고난을 십자가라고 표현할 수 있는 그 고난을 이길 수 있도록 대신 고난당하시고 대신 그 모든 죄의 대가를 지불하신 것, 그게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의미예요. 그러니까 그 십자가를 붙들면, 그 십자가 능력과 은혜를 의지하면 정말 우리한테 십자가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그런 고난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넉넉히 감당하고 그 가운데 이르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룰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 신앙이죠. 그렇죠? 예, 정말 우리가 그 십자가를 붙들고 그 십자가 공로 은혜 앞으로 나가게 되면요, 예, 정말 우리 가운데 이런 역사가 일어나요. 뭐냐면 견딜 수 없고 감당할 수 없는 것을 견딜 수 있는 능력이 주어지며, 내 힘으로 못해요. 그런데 십자가의 능력이 역사하시면 견딜 수 있어요. 참을 수 있어요. 기다릴 수 있어요. 버틸 수 있어요. 또한 내 안에 정말 깨끗하게 죽여버려야 될 것들, 도말해버려야 될 것들을 다 죽여버리는 그런 역사를 체험하며 십자가로 내 안에 있는 죄를 다 죽여버릴 수 있어요. 그 끈질긴 정말 허다한 비누로 씻어도 사라지지 않는 그 죄된 본성을 다 죽일 수가 있어요. 또한 온전히 포기해야 될 것, 근데 포기 못해서 그래서 매여있는 이 모든 것들을 갖다가 포기할 수 있는 능력을 받으며 담대히 마주해야 될 것에 대해서는요 도망치지 않고 다시 마주할 수 있는 그러한 힘과 용기를 얻는 것입니다. 이게 십자가입니다. 예, 십자가는 죄를 이기게 합니다. 십자가는 상처를 치유합니다. 십자가는 우리 안에 마귀를 내어 무찌로 버리는 거예요. 귀신은 그냥 떠나지 않아요. 십자가를 떠나는 줄 믿습니다. 예, 내 안에 있는 모든 죄의 본성들을 다 새롭게 바꿔버립니다. 그래서 예수의 사람은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십자가 신앙 바로 그것입니다. 십자가 신앙 바로 그런 것이다. 전 여러분한테도 가운데도 지금 이 십자가 신앙이 그대로 역사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십자가는 그래야 돼요. 십자가 신앙. 자, 십자가 신앙. 이것은요 다음 세 가지의 신앙적 고백을 의미해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다 이 고백 가운데 있을 수 있기 원하는 거예요. 이건 정말 분명한 세 가지입니다. 첫째가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온전히 영접하는 고백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온전히 영접하는 고백. 어떻게 십자가 신앙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까? 라고 할 때 다른 어떤 것보다 그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님이 내 주님이셔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분명히 고백하는 바로 그 고백이 가장 중요한 십자가 신앙의 첫걸음이에요. 예. 여러분 이미 우리는 다 고백했지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었죠. 하지만 다시 한번 새롭게 분명하게 선포하듯이 그렇게 고백하고 나가는 것이 십자가 신앙입니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지 모르겠지만 제가 한국에서 사역할 때 어떤 회사의 신회를 인도하러 간 적이 있어요. 뭐 아시지만 회사 신회라는 것은 그저 그렇게 예배드리는 데 의미가 있을 정도지 뭐 부흥회할 분위기 아니잖아요. 점심시간 잠깐 이용해서 하는 거니까 더군다나. 근데 그 회사가 꽤 큰 회사인데 그때 그 신회 멤버들이 굉장히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었어요. 예배드리기 전에 찬양을 하는데 찬양팀이 이렇게 서 있었거든요. 근데 찬양하는 중에서 찬양 중에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그 찬양을 부르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 후렴을 딱 부르는 순간 성령이 임하셨어요. 한 몇십 번 반복한 것 같아요. 예수는 주,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정말 부르고 또 불러도 끝이 날 수가 없었어요. 딴 얘기 아무것도 하지 않고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는데 눈물이 나고 회개가 일어나고 통곡이 일어나고 역사가 나타나셨어요. 예, 그래요. 딴 얘기 할 거 없습니다. 우리가 쓸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언어가 있다고 한다면 그건 바로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는 나의 주님이십니다. 그럼 마귀가 떠나가는 거예요. 그럼 죄가 떠나가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 역사예요. 여러분 믿으세요? 그 고백이 있어야 돼요 우리한테 항상. 두 번째는 그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면서 당하신 그 모든 것이 나를 위한 것입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예, 맞아요. 우리 주님은 온 인류의 모든 고통을 대신 지시고 십자가를 지셨어요. 거기까지 갖고는 충분하지 않아요. 그 정도 가지고 되지 않습니다. 정말 더 중요한 건 뭐냐? 바로 나를 위해서 고통당하셨으면 고백이 내 입에서 나와야 돼요. 그게 고백이죠. 그렇죠?
온 인류가 무슨 상관이 있어요? 내가 지금 중요한 포인트인데 나를 위해서 정말 그렇게 고난당하셨습니다. 여러분 뭉뚱그려 말하지 마세요. 신학적으로 말하지 마세요. 개인적인 고백으로 말하셔야 합니다. 나를 위해 그렇게 맞으셨고 나를 위해 그렇게 아프셨고 나 때문에 그렇게 욕먹으셨고 나 때문에 참고 견디셨고 나 때문에 그렇게 기다리셨고 그렇게 수치를 당하신 것입니다. 주님, 나를 위해서 이 고백 가운데 나의 수치가 나의 고난이 나의 아픔이 주의 십자가 능력으로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이 고백이 중요해요. 나 때문에. 그리고 세 번째는 영적으로 우리 주님의 그 십자가가 역사하도록 초청하고 선포하는 게 중요합니다. 예, 영적인 것은요 선포해야 역사가 일어납니다. 예, 십자가는 영적으로 역사하는 그런 것입니다. 십자가는 지금도 역사하는 능력이에요. 정말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의 그 십자가를 나의 심령에 나의 삶에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 가운데 정말 역사하시도록 초청하는 일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주여 십자가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이 마음속에 있는 이 모든 상황과 아픔 속에 십자가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 가운데 있는 모든 갈등과 이 분열 가운데 십자가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 모든 추악함과 의선과 더러움 앞에 십자가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죄를 깨끗하게 도말하여 주시옵소서. 누군가 초청할 때 정말 우리 심령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이 공동체 가운데 십자가는 임한다고 믿습니다. 십자가는 그런 것이다. 그 일이 필요한 것이죠. 정말 십자가로 이 모든 것이 바뀔 수 있도록. 예, 십자가는 고난의 상징이지만 그러나 바로 이렇기 때문에 십자가는 우리 주님 안에서 치유와 회복과 승리의 상징, 영광의 상징이 된 것입니다. 바로 이 과정을, 전 과정을 결론만 그냥 얘기하고 넘어가지 마시고 전 과정을 기도할 때마다, 신앙생활을 할 때마다 삶 가운데 모든 자리에서 완벽하게 다시 한번 반복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십자가로 승리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